선배들 얘기대로 갔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야. 아, 우리는 너무 생명이 짧고 지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진짜 할 거 너무 많고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유로워져요. 메이크업이 잘 된다, 예뻐 보인다, 이제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거 전현직 뉴스, 전현직 뉴스, 어떤 말을 나눈다 약간 이런 양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MBC 구상국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영동지방은 날이 풀리면서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알려줘. 네, 이거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찍고 있어요. 어머. 찍고 있니? 네. 발 빠른 행보다. 역시. 아 역시. 최적화돼 있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매번 켜놓고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피곤하기도 한데 너가 그렇게 시키니? 시키죠. 조이스 안 나오면 화내고. 아 여기로 나오라 그랬어? 아, 저기 왔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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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가까워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우와 선배님 차 막히셨구나. 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우와. 소리도 뭔가 되게 미래적이다. 어. 와우. 빨간 차가 선생님 차고. 어때 반반 할까? 그래 반반해서 나눠봅시다. 해서 혹시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제 아나운서로서였던 그 모든 역사를 겪은 선배님이 지금 후배들한테. 그럼 하지 마. 그럼 야 요즘에 선배들 얘기대로 갔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니네가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지. 그리고 우리도 부담 좀 덜고 이제 우리는 젖장이. 근데 우리도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걸 엄청 물장구 치면 찾고 있어. 너 몰랐지? 우리도 우리 세대가 그 캐파가 있어.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몰라. 근데 우리도 되게 치열해. 무슨 사람 다 물렸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무게가 다를 뿐이야. 이제 아 우리는 너무 생명이 짧고 지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진짜 할 거 너무 많고 개척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겨. 오히려요? 근데 그게 이제 아 사람들이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유로워지거든. 연차가 높아지면 진짜 좋은 것 같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와 약간 헌신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져.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 바쁘다 이 안에서 그냥 짱나는 사람도 있고 뭐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바쁘잖아. 기본이 탄탄한 애들을 뽑고 좋은 자질의 애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너네는 어쨌든 잘 못하면 정말 나쁜 엑스들이야. 잘해야 돼. 알았지? 자질들이 좋은 애들이라고. 어떤 자질들이 좋아 보여요? 장훈이 넘어오기도 전에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사에 지원해서 면접을 통과했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깜짝 놀라서 생각이 있는 그래서 일단 나이 차이가 나는 후배들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로 왔을까 뭐 이런 게 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얘가 되게 당차고 야무지게 자기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잘 뽑았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보면 근간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들도 있고 트렌드도 읽으면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는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인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은 약간 그 과제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나는 오히려 너네가 지금 약간 막막하겠지만 훨씬 풀이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때는 이 틀을 벗어나서는 뭐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굉장히 박제돼 있던 시대잖아요. 내 개인적인 캐릭터 역량을 아예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도전적일 수 있는 좀 막막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막막하면서도 또 근데 종원은 우리 때도 막막은 했어. 늘 막막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차가 높아지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근데 지나보니 더 마음은 편안해져요. 나이도 우리는 20대 때 30대가 너무 두려웠는데 30대가 더 편안하고 30대에서 40대를 봤을 때 아, 저들은 너무 이제 좀 우울하고 50대 이후에는 인생이 있을까. 근데 나는 이게 세대가 바뀔수록 더 편안한 것 같아. 40대가 훨씬 좋아. 여유로워. 뭐 이까이까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남의 평가에 더 이상 안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나의 목표가 되게 확실해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으면 그게 만족인 거지. 메이크업이 잘 된다는 거, 예뻐 보인다는 거,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자유로워. 오늘 옷이 어땠고, 네. 너의 표정이 어땠고, 이런 거는 문의 덜 안 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근데 솔직히 이제는 후배들한테 먹자, 뭐 하자고 말하는 건 되게 불편해. 와서 말하는 것도 어디까지가 얘들이 진실인가? 정말 먹고 싶은 걸까? 오히려 시청자들한테는 되게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조직원에서 후배들이 제일 어려워. 진짜로 제이 바르고 나한테 너무 깍듯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되게 꼰대라서 애들이 불편해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지. 민호 그때 깡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 정말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달았더니 1인이야. 아, 처음이야 저? 처음이야.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냥 내가 달았더니 이정민으로 나왔어. 몰랐구나. 여기 닉네임을 계속 바꿀 수가 있겠지?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미 올라갔고 창피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냅뒀거든. 대댓글 달았어. 대댓글도 달았어. 진짜야 처음이야. 나는 정말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아쉬워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너무 조회수로 재단할 필요 없다고 맞아. 생각해. 계속해봐. 근데 우리 인생에 너무 대박의 목숨 걸지 말자. 우리 좀 멘트 좀 준비해 오셨나? 멘트가 너무 좋은데? 괜찮아? 한마디 한마디가 야 내가 정말 이제 고민을 해오신 거 같아요. 아니야 진짜 야 근데 진짜 종환아 네. 나 이런 자리에 와서 말 안 하기가 요즘에 내 목표인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어떻게 10년 언제쯤 예측하십니까? 10년도 어렵지 않아요. 한 5만만 갔을 때 10만은 올해 안에 5만? 올해 5만 힘들죠. 되게 이게 올해 4만 공수적으로 야 4만 4만 차이 난다. 4만은 간다네. 오케이 오케이 4만 민호가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아직 나 너무 잘한데 머리도 잘한다. 이거 됐어. 머리 자르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이것도 찍었어. 아 진짜? 머리 자르는 거 찍었어? 혹시 몰라서. 아 혹시 몰라서 다 찍는 거야? 근데 오늘 머리 진짜 불 떠는 거야. 정말 나왔잖아. 휴일인데 어쨌든 서로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훌륭하다. 이런 성질성. 잘해야 된다는 거.